안녕하세요. 어린이 문제 행동 교정 프로그램 끔찍한 내 새끼입니다. 대한민국의 예절 스파르타 교육식의 1인자, 말치지리도 안 듣는 우리 아이, 육아에 대한 화끈한 조언을 해주실 우리 조왕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주먹에 문제가 있을 뿐. 60초 안에 당신의 끔찍이 확 바꿔드리는 육아 전문가 조왕숙입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어떤 끔찍이가 왔는지 신청자 부모님들을 만나볼까요?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잉여마을에 사는 주부 담미호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 잉여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똑같은 녀석이 따라한 거 아닌가요? 뭐? 아닙니다. 우리 아이 행동교정만 된다면 뭐 상관없죠. 생각해보니까 부모님들 저희 구면이죠. 예전에 제가 아드님을 솔루션했던 것 같은데. 아리아요, 첫 번째 솔루션 들어갈게요. 어때? 아프지? 사람을 발로 차면 이제 안 되겠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두 번째 솔루션 들어갈게요. 평가! 그 후로 몇 년이 지났는데 리아가 교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요. 리아는 교정이 되었지만 이번엔 저희 둘째 딸아이가 문제예요. 그렇군요.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방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끔찍이를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얘들아, 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 네. 잠깐만요. 큰 문제가 있어요. 리아가 너무 못생겼어요. 선생님, 그런데 끔찍이는 우리 딸아이인데요. 아하, 맞다. 계속 보시죠. 리아야, 그러고 있지 말고 올라가서 유루를 좀 깨워. 네. 야, 엄마가 일어나래. 야, 엄마가 일어나래. 학교 갈 거야. 학교 가야지. 공주를 더 자야 된다고. 싫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일단 영상 좀 멈춰봐요. 지금 끔찍이가 오빠를 저렇게 자주 때리나요? 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저렇게 때려요. 그리고 오빠한테는 힘이 안 되니까 저렇게 무게도 사용하고요. 저건 너무 심한데요? 안녕 리아야, 왜 끔찍이한테 맞고 있는 거야? 내가 반항하면 더 심하게 때리고 욕하니까 그냥 맞고 있지. 그냥 한 대 쥐어 박지 그랬어. 그래도 동생이니까 봐주는 거지. 만약 동생을 때리다가 조왕숙 선생님이 올 줄도 모르잖아. 아니야, 아니다 씨! 공주님한테! 요리야, 오빠를 그렇게 때리면 안 돼. 그만! 공주지! 공주한테 대들잖아! 자, 먹자. 먹어. 왜? 유루루가 좋아하는 것들 했는데. 공주는 이런 거 안 먹어. 개그 먹일 거야. 아,
아침부터 무슨 케이크야. 나중에 사줄 테니까 일단 있는 거 먹어. 요루루,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공주님이 먹고 싶다는데 하인들이 사와야지. 내가 먹고 싶다고. 와우. 여보, 그냥 냅둬. 내가 사올게. 여보가 그렇게 들어주니까 애 버릇이 이런 거예요. 진짜 사왔어요. 아, 빨리 사올게. 우리 딸이 먹고 싶다니까. 와우. 공주님, 케이크 사왔습니다. 먹자! 잠깐 영상 좀 멈춰봐요. 아무래도 끔찍이는 자기가 공주님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제일 가장인 잉여맨 씨가 딸이라고 공주님 대접을 해주니까 그 밑에 담요 씨나 오빠도 자연스럽게 하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유루야, 이제 옷 갈아입자. 오늘은 이거 입자. 싫어! 핑크 옷! 핑크 옷들은 지금 세탁기에 있어서 안 돼. 싫어! 무조건 핑크색! 안 된다고! 이때 어디서 하인 주제에 많이 듣고야! 어? 안 된다니까! 너 그러면 그냥 가지마! 그러면 예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이라도 입던가. 딸이 내렸어야지. 진짜. 자. 선생님 말 잘 듣고 있다봐. 알았어. 야, 이거 내가 먼저 가지고 놀려고 한 건데. 어쩌라고! 나 하늘에 가고 싶어? 누가 공주한테 말릴 거래! 저리가, 그래도 내가 가지고 놀 거란 말이야. 이 자식이! 건방지네! 너 진짜 하늘나라로 보내버린다! 그만해요, 요루루. 그 요루루가 친구들을 막 때리고 저도 때리는 거 있죠?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따끔하게 혼낼게요. 요루루!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 빨리 따라와! 어쩌라고! 너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너 집에 빨리 가자! 빨리 와! 아, 이 녀석이 진짜? 요루루, 너 오늘 집에 가서 따끔하게 혼나겠어. 유치원에서 친구들 때리고 선생님 때리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어? 그럼 안 된다고 했잖아.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아빠랑 이야기 중이잖아. 그런 거 난청 피워도 소용없어. 너 혼나야 돼. 아빠, 나 이거 사줘. 이런 거 집에 엄청 많잖아. 사줘! 사달라고! 사줘! 안 돼. 너가 뭘 잘했다가 사줘. 이게 어딜 가! 거기서! 너 거기 안 서! 나 지범이 막 쫓아와요! 살려주세요! 아이씨! 애를 납치하고 이러면 어떡하나? 아닙니다! 제 딸이에요! 아, 저거 따라와봐. 젊은이, 그러면 안 돼.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나 지범이 쫓아와요!
아가 할미가 지켜줄게. 인간 쓰레기구만. 아이, 진짜 제 딸인 거야? 너 거기 앉아! 젊은이 거기서! 자,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 그렇게 심각한가요? 많이 심각한가요? 저희 아이 어쩌죠? 아무래도 제가 직접 솔루션 진행해야겠죠? 부모님들은 잠깐 여기 계세요. 저는 여루랑 둘이 이야기를 좀 하고 올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아줌마 뭐야? 안녕 요루루, 난 조왕숙 선생님이야. 만나서 반가워. 우리 오늘 공주님 놀이 할까? 공주님 놀이? 난 진짜 좋아. 그러면 선생님이 공주를 할게. 뭐? 내가 공주? 아니, 내가 공주. 얼굴도 못생기게 무슨 공주? 내가 공주! 아니야, 공주 놀이니까 선생님 한 번, 요루루 한번 하자. 절대 싫어, 이 하이나! 나 공주 아니면 안 한다고! 너 하늘나라 갈래? 이제! 나 공주! 넌 안 되겠구나! 솔루션 진행할게! 자, 이제 누가 공주님이지? 그렇게 엄마 아빠를 불러도 선생님의 스파르타 솔루션은 끝나질 않아요! 공주님 뭐랄까요? 그래, 이제 내가 공주지. 자, 그러면 이제 역할을 바꿔보자. 대체 나오나요? 이제부터 엄마가 여왕이고 아빠가 왕, 오빠가 왕자인 거야. 그럼 저는요? 너는 이제 슬레이브, 노예인 거지. 타인. 잘 알겠지? 역할 놀이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또 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또 조왕숙 선생님 부를까? 아니야, 맛있다. 냠냠냠냠냠냠냠. 정말 왕숙 선생님은 전문가인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확 바뀌었잖아. 그러게요. 뿅. 좋아요. 안녕.